민심의 호랑이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호랑이 앞에 도깨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. 이 도깨비의 실체를 더 이상 규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첫 번째 이유로 그 도깨비는 규명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. 역선택이든 또 특정 커뮤니티가 조직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든 이 도깨비의 실체를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. 특거리 과반을 넘긴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이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 더 행동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자만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메시지로 후보가 받아들인다면 이 도깨비는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결론은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 호랑이 덩이에 이재명을 태웠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민심 호랑이는 이재명과 함께 국민의 응원 속에서 끝까지 질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. 이상입니다.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과입니다. 도깨비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? 단지 기존의 투표 결과 차이하고 너무나 큰 차이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이제 대장동 의혹대가 들었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하려면 같이 선거를 치렀던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되고 여론조사에서도 그 경향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.